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또 장애인 특수교육, 재활학 이쪽 분야에 살아있는 레전드, 나사렛 때 부총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원장이신 김종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이번에 또 우리 박사님께서 브레인 에듀피어라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학교 또 뭐 아카데미 이것을 준비하시고 또 실시한다고 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브레인 우드 에듀피어인데요. 아마 뭐 닥터 브레인 가면 우리 김일곤 박사님께서 일생을 뇌과학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뇌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재활이 돼가지고 사회 복귀하는 그런 로드맵을 사실은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닥터 브레인 이 그 채널이었고 우리 뇌과학연구소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좀 하나 의기투합을 했어요. 예. 한국 특수요육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90년부터 발달장애인 치료교육의 우리나라 선각자입니다. 예. 거기하고 이거 이제 1990년에 만들어졌고 예. 예. 1992년에 제가 지금 저 원장으로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데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 예. 있습니다. 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락해 준 최초의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원이고 예. 그 연구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연구원이 92년에 우리가 법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발달장애인들 인재개발이라든지 발달행정보조사 자격증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다름의 능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발달장애인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 대학도 보내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발했던 일을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 두 기관이 쭉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만든 교육기관이면서 어떻게 학교도 되고 아카데미도 되고 어떻게 보면 센터도 되고 그런 데가 브레인 우드 에듀페어. 에듀페어라는 거는 에듀케이션 가면 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웰페어하고 에듀 교육복지. 지금 우리가 단순히 교육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치료라든지 치유라든지 그리고 삶이라든지 거기에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복지입니다. 예. 복지를 다 구현시키고 실현시키는 거가 바로 브레인 우드 에듀페어라고 해서 예. 우리나라 최초의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아마 이제 여기 글로벌한 쪽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온라인도 지금 부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모든 것을 실현시키고 또 견인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도도 하는 예, 그런 예.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예. 우리 김 박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특수교육을 이제 일찍이 전공을 하셨고 또 사회복지 분야에 홀트 거기도 예 홀트 아동복지 예. 홀트 일산복지타운에 예, 또 이제 미국 가셔 가지고 인간재활학 예. 우리나라 최초로 예.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보다도 예. 이 사회복지에 대한 방송을 오래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KBS 또 극동방송 이런 걸 해서 우리나라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 하셔야 되는데 예.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예.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한국뇌발달연구소는 이제 우리 딸아이가 이제 뇌성마비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뇌발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를 예. 이렇게 치료교육을 실시하는 데가 한국특수요육원인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뇌발달과 뇌과학적인 관점과 또 특수교육, 사회복지, 재활 이쪽하고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이제 학교와 책상 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브레인 우드 그러면은 뇌와 숲
그러니까 뇌가 예. 숲을 만났을 때 예. 예.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일반 학교에서 개발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능이 다양하게 일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것은 국내에서는 뭐 아무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우리 김 박사님은 외국의 사례나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셔갖고 이번에 시작하게 되는데 3월 달에 개교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됐고 우리 김 박사님이 초대 뭐 교장을 맡으시다 그랬습니까? 예, 이제 예. 저 일단 저 프린시플 교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슈퍼인텐더라고 그렇죠.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총괄하고 사실은 우리 여기 지금 김성일 발달센터, 발달장애인 센터가 있습니다. 예. 우리 김성일 원장이 아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고, 예. 이 사실은 온몸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그냥 단순히 브레인만이 아니고 가슴으로 안고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여기 우리가 브레인우드 에듀피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이 분야 한 40몇 년 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에 장애 판정하는 장애 그 국민연금의 장애 정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267만 장애인들 다 등록도 시키고 판정 체계를 갖고 있는데 거기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이제 왜 이 시점에 이걸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시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단순히 발달장애 문제만이 아닙니다. 발달장애라면 지적장애고 자폐성장애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 그 뇌과학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많은데 예. 지금은 사실은 그 느린 학습자 하는 거가 있거든요. 느린 예. 학습자에서는 첫째가 경계성 지능이 예. 있어요. 경계성 지능이는 지능지수가 71에서 84를 얘는 장애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70 혜택, 이하가 되면 혜택을 예. 받는데 장애인 혜택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 70 한 8까지가 된다고 예. 예. 그런데 예. 이 사람들은 71만 딱 돼버리고 나면 혜택도 아무도 없고 교육도 받을 수 없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개발하고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이 사람들 붙들고 한번 좀 키워보자. 예. 인재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브레인우드 에듀피어가 만들어지게 된 하나의 계기고 거기 보면 ADD, ADHD도 예, 예. 있습니다. 네. ADD, Attention Deficit Disorder라고 해서 주의결핍장애잖아요. 예. 그럼 ADHD는 Hyperactive라고 해가지고 과잉행동장애. 예. 그다음에 또 Hyperactive는 무반응. 네. 하루 종일 벽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해보면 사실은 IQ가 70 넘어가지고 장애인은 들어가지 않는데 사실은 이 분류가 지금 한 3만여 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기에 우리가 저 예. 조기 발견하고 조기에 인터벤션 개입을 해가지고 잘 해놓으면 사회적인 일꾼도 되고 진로 직업이 열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우드 에듀피어는 우리 여기 뭐 뇌의 과학에 대해서는 뭐 세계적인 권위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일부 박사님 좀 모시고 우리가 여기 지금 저 정말 전문가인 우리 김성일 박사님하고 제가 얼개를 좀 매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이미 저 우리 그 한국 특수교육원에서는 자연학습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 뭐 성마도 있고 동물 매개체를 예. 이용해서 감각 통합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인지 학습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를 접목을 해서 예. 우리가 사실은 이건 그냥 단순히 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학교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 최근에는 우울증, 조증, 단순한 은둔형 외톨이 하는 건 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이런 사람까지도 하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 사회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뭐 박사님도 이제 그 뇌과학 하시면서
디지털 사회에는 게임이 게임 중독을 넘어가지고 게임 어뷰저 중독을 넘어가 게임 장애로 ICD-11이라고 해서 국제 질병분류 11개에 들어와 버렸어요. 예. 그 게임이 장애입니다. 세계적으로 할 때는. 예. 그런데 우리는 무슨 게임하는 것이 장애냐. 사실 게임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 아이가 학업도 못하지요. 그렇죠. 왕따 당하지요. 친구 관계. 그냥 아니죠. 막 친구가, 예, 친구 관계도 그것만 하다가 안정만 밤새버리지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한 100만 명 된다며요? 그렇죠. 100만 명이. 지금 저 사실은 경계성 지능이 느린 학습자가 지금 학생만 80만 명을 상회하는 걸로 서울시의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있어요. 예. 그 나와 있어요. 그 이거 나와 있고 ADD, ADHD는 예. 사실은요 한지글러 한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 예, 주의력 결핍 장애예요. 예. 왜 요즘 다 아이들 많이 안 놓잖아요. 예. 한 명 두 명 놓아가지고 전부 또 외톨이로 살아요. 예. 불안 초조 긴장한 거 아이들 하나 하나가.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초등학교부터 정말 네. 교사하기도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적장애나 정서행동장애 특수학교 같은 데 가면 교육이 어려워요. 교육을 시킬 대상이 못 돼요. 그 정도로 중증이 많아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박사님 논문에 보면은 교육복지 사각지대 그렇죠. 그렇죠. 뭐 토탈한 게 한 300만 명 되는 거입니까? 학생만 300만이고 예. 지금 이거 올라갈수록 하면 780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예. 한국에 미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한국에 미래가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는가 하면 특수교육이나 우리가 사회복지나 우리 요즘 여러 가지 그 시혜적 복지 많잖아요. 예. 활동지원사 붙여주고 근로지원인 붙여주고 하는데 이거는요. 시혜적 복지가 많으면 그냥 공짜로 복지를 많이 받으면 공짜로 하는 건 전부 저 나중에 보면 그 기금만 타먹지 거기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효용성 가치가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문성도 넣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브레인 우드 뇌 숲을 뇌라는 것의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집합제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육 복지를 좀 구현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그 학교 기관에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이제 지능이 이제 발달이 될 텐데 과거 우리 김 박사님이 그 강민이라고 네, 그 영화 배우 하나 또 키웠잖아요. 예, 예. 그 이제 다운증후군 예. 아시아 최초의 영화 배우를 키워가지고 이제 그 영화 제목이 뭐였던가요? 사랑의 말순시죠. 사랑의 말순시. 예, 사랑의 말순시인데 예, 예. 거기 문소리 씨가 주인공이고 그렇죠. 예. 그 이제 조연으로 나왔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최초의 다운증후군 영화 배우입니다. 다운이 어떤 쪽에 강점이 있습니까? 다운이 사회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 가면 특징이지. 염색체 수가 우리는 46개인데 47개 하나 더 많아요. 예. 여기 이제 주로 심혈관 질환도 많고 예. 그리고 이제 눈에 사시도 많고 존호 빨리 늙어지고 그런 그 약점은 있지만 다운이 뭔가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기 때문에 다운이 암 환자가 없습니다. 그게 또 다운이 특징이에요. 예,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천적으로 살아야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지. 낙천적. 그래가 연기를 하는데 지금 단순히 뭐 그 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배우로서 됐는데 연극 배우. 예. 그다음에 뮤지컬까지 다 하잖아요. 예. 뮤지컬까지. 그러니까 금년 홍보대사 돼가지고 예. 또 저하고 같이 뭐 어디 그 주택 하는데 홍보도 하고. 예.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을 개발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이제 브레인우드 에듀페어에서는 뭐 향후에 계속적으로 여기서는 어떤 지향점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4H 교육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 뉴런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 여기보다는 다음에 이제 예, 그걸 다음 좀좀한몇번더 예, 합시다. 예. 집중해서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꼭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가 우리가 디지털 사회잖아요. 디지털 사회에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은 안 알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이것 때문에 뭡니까? 게임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에 이거 이런 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게임 장애가 생기면 그거는 우리가 예방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거기서 해방시키는 프로그램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디지털 메디신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에 따르는 디지털 요즘 저 세계적으로 많이 각광받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메디신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디지털 메디신 그렇게 저 심도 있게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디컬 닥터도 하겠지만은 이거는 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라든지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서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메디신도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하는데 우리 이제 브레인우드 에드퓨어가 이걸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하나의 치료 교육, 예, 그다음에 교육복지 프로그램도 하겠지만은 뭐를 지금 꿈꾸고 있는가 하면 글로벌한 데 어디 세계 어디 곳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브레인 우드 에드페어 플랫폼을 만들어요. 플랫폼, 예, 그게 플랫폼을 중요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게임의 디소더 게임 장애가 되면 거기 장애가 안될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서 치료 프로그램을 정보 우리가 교류, 예 예, 거기에 제공도 우리가 하고 장착해가지고 상담도 받고, 상담 그리고 상담도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작은 꿈이지만은 사실은 이건 지금 현재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에 저는 미래가 없다고 예, 봅니다. 맞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적장애인들에게도 요즘은 대학 교육을 막 시키잖아요. 예. 시켰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계성 지능이 예. ADD나 ADHD는 지능의 문제가 예. 아닌데 이 사람들 아까 언두리 외톨이 게임 장애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치료 교육 차원에서 치유 차원에서도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의 우리 국가사회적인 일꾼으로 자기의 생의 설계를 자기가 주도하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나하나 강점을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사회의 주인공으로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뭐 컴퓨터를 성공한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막 학교 생활이나 이것이 막 아주 잘한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참 귀인처럼 사는 사람도 그런 좀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느린 것 같고 하지만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다름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발달장애인들도 다름의 능력을 개발해갖고 직업 예대로 생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쪽으로 좀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브레인 우드 에듀페어를 이번에 문을 열었습니다. 열었으니까 혹시 해당이 되는 사람들 좀 많이 좀 오시면 좋겠어요. 예. 예, 뭐 전화문의 이를 위해 가지고 이제 031 423 1996이죠. 예. 그것도 좀 자막을 넣어 주시면 좋겠고. 예. 이제 우리 그 김정희 박사님은 인간 재활학을 이제 또 전공을 하셨고 네.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성 회복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어떤 단절된 그런 것을 상호작용을 일깨워서 할수 있는데 이건 진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미처 AI와 디지털의 편리한 것 때문에 자라는 아이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그런 계층인데 이것이 인간성을 개발하는 인간 재활에 큰 효과적인 그런 이제 단체로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서 이제
온라인, 예. 온라인 그 플랫폼이 우리가 이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 점도 좀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예, 지금 이미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닥터 브레인이라는 하나의 유튜브를 개발해 놨잖아요. 예, 구독자 2만 명. 예, 2만 명 되고 예. 저는 그 구독자 100만 명 이상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예. 앞으로 우리가 여기 이거는 저것도 소명감도 넣고 사명, 저 소명감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걸 우리가 그걸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그 우리 교회에서 뭔가 하면 IMP라고 해서 발달장애인 바이블 스터디를 개발해갖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올해도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는 장애인 3명을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대학 교육을 시킬 정도로 이제 개발이 되고 한 명 한 명마다 한 명 한 명마다 생명은 소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명을 찾아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는 소명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 소명도 가지고 있을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욕을 잘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 소명도 있을 거고 예. 소명이 다 있어요. 그 소명을 찾아주는 일을 우리 브레인우드 에투피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것이 교육 복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교육이나 복지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예. 많은 거를 우리가 기존 장애인들은 더더욱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제도가 모든 게 완비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냥 제도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옆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정말 또 브레인우드 해가지고 이걸 뇌만 개발하는 것도 이거 머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도 중요한 따뜻한 가슴 우리가 이제 장애 문제나 재활이나 복지 문제는 저는 사회복지를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해야 된다. 서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가 한번 우리가 이제 특집으로 그 스피리추얼 인텔리전스 영성 지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IQ가 떨어지고 발달장애인들 중에서 자폐성 장애인은 EQ가 떨어져 감성 지수가 떨어집니다. 예. 우리가 지능 지수가 70 이하를 지적 장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신체 장애인은 건강 지수가 또 떨어지는데 이것이 세 개가 떨어져도 스피리추얼 인텔리전스 영성 지능이 강화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요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고 한데 이제 저 계속적으로 우리가 닥터 브레인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저 우리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한 분 한 분 우리 사회의 하나의 그 당당한 역군으로 다름의 능력자로 하나의 일꾼으로 우리 사회의 주인공으로 키우는 작업을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해야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우리 김 박사님은 이제 이론적이고 학문적으로 정리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이 모든 것을 하는 데는 재활학, 인간 재활학에 가장 심층에 있는 영성. 그래서 1000번째 기도를 이제 700회 이상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특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두고 매일 기도하는 뭐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가 참으로 간과할 수 있는 옛날에는 가난할 때는 막 기도해가지고 잘 살려고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잘 사니까 기도가 서서히 기도 이렇게 식어지는데 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은 역시 그 심중에는 그 기도가 절실하다. 그래서 뭐 성경에도 그런 말 했죠. 장애 문제 다 벽에 부딪히죠. 병원에서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역시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에 근거를 해서 매일 제가 볼 때 하루 한 두 시간 기도하십니까?
뭐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전에 기도할 일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 막 이제 적어가면서 해야지. 교회 나오는 저 교회 그 우리 분당 영광교회 출석하는 영광복 한 생명 한 생명도 기도하고 여기 이제 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할 기분 안 해가지고 시간이 좀 보통 저 5시에 가면 한 7시대에 최고입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 하면 우리가 인간이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신의 섭리와 뜻에 밖에 살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물으면 나도 모르게 이걸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유학까지 가가지고 그러게. 처음에 유학 간다고 생각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홀트에 가서 제가 7년 동안 일하면서 또 일하다가 저 학문을 좀 하고 오라고 또 옆에서 권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거기 가서 그래도 영어도 되지 않는데 가가지고 영어의 방언을 죽을 곳에. 허락하소서 죽을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총 박사학위 90학점을 했어요. 90학점에 올 A를 받아가지고 2년 9개월 만에 그걸 박사를 받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다고 지금은 이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모든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살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이 아이를 이렇게 낳았을까? 누가 낳고 싶어 낳은 사람도 없고 어떻게 이거 결과로 보니까 이런 생명들 내가 제가 좀 발달장애인 엄마들 아빠들 상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뭐몇 건씩은 늘 상담하고 늘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러면 김종인 교수 전문가 아니냐? 전문가 우리나라 최고의 장애인 전문 제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기도하면서 이 생명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면 거기서 기도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거 위저덤 지혜입니다. 맞아요. 지혜를 솔로몬이 기도해 가지고 일천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엄마를 찾아주는 진리를 찾는 그거를 발견해 가지고 그런 하나의 그 솔로몬이 재판이라는 것을 남기게 된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하면 왜냐하면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장애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큰 고민 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 저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발달장애인 둔 엄마의 가슴 맞지. 늘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예, 오늘 첫 시간인데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닥터 브레인을 통해 가지고 장애가 뭔지 또 인간 재활이 뭔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나 병원이나 학교에서 돌아보지 않는 게임 중독 또뭐 우울증이라든지 또 느린 지능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플랫폼이 돼서 상담도 받고 또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치유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화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예, 닥터 브레인 그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한저 우리 일생을 사실은 자녀의 장애 때문에 브레인 쪽에 뇌 쪽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김밀곤 박사님 귀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있고 저는 이제 더불어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 홀트 일산복지타운에 300여 명의 발달장애인 생명을 거기서 7년 동안 하면서 한 절반 정도는 거기 아마 이제 이 김종인 교수가 제일 강점이 뭔가 하면 발달장애인들하고 제가
목욕을 제일 많이 해본 교수입니다. 장애인하고 목욕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힘든데. 같이 잠도 자고 그러면서 제가 목욕탕에 가면 그분들의 심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코라지 찍고 가는 사람 목욕탕 가면 그 사람 다리하고 저 다리를 비교를 합니다. 또 다운증후군에 가면 이렇게 해가 저 몸 구석구석을 비교를 다 합니다. 왜? 자기는 좀 약한 데가 있는데 저하고 비교를 다 합니다. 아, 오늘 그 얘기 처음 듣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 깨달은 거가 뭔가 하면 제가 얻은 지식은 장애 당사자와 정말 어떨 때는 같이 만나고 같이 안고 등도 밀어주고 때도 씻어주고 어떨 때는 앉기도 하고 물론 뭐 거기는 남자들 장애인들만 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목욕탕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못 갑니다. 내 몸을 같이 보여주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한 생명 한 생명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시아 최초의 다운증후군 영화배우도 만들고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저 국회의원 이제는 임기를 다 마치게 되겠지만은 척수장애인 최초의 여성 처성장애인 재활학 박사 우리 최영 의원이 저 제자입니다. 제자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를 통해 가지고 그 여러분들 4년 전이지요. 4년 전에 민주당에 영입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 가지고 4년 동안 일을 하고 저 국회의원을 잘 마치고 나오고 이제 정말 많은 헌신을 했는데 이렇듯이 앞으로 이제 여기 우리 브레인 우드 에듀페어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명실공히 하나의 발달장애인 특히 느린 학습자 중에 경계성 지능인 ADD, ADHD 우울증, 조증 어디 가서 교육받을 데 없는 그 다음에 게임장애 이까지를 모든 쪽에 여기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지만은 이분들 한 분 한 분 새롭게 세우는 일에 사회적인 하나의 사람으로 우뚝우뚝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하나의 귀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삶과 복지를 다 구현시키고 한 분 한 분의 그 하비리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 개발할 수 있는 걸 최대한 개발하고 그걸 활용해서 이분이 당당한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동참해 주시고 여기 혹시 집안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와서 교육받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앞으로 이걸 키워나가는 것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저 여기 한국특수교육원에서는 자연학습장 한 3천여 평에 여러분 성마취 5,000평 5,000평입니까? 포항에 또 6,000평 아 포항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앞으로 그게 활성화돼야 돼요. 예, 예.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연계해서 완전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뇌과학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저 4,50년 헌신하신 우리 김일근 박사님이 지금 동참을 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자연치유에 대해서 좀 학위를 받는 우리 김성희 박사님도 지금 같이 하고 여기 인적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기도하면서 일 잘 감당하도록 잘 섬기도록 할 테니까 많이 좀 보내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미래가 서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가족들에게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